Hello everyone, 안녕하세요 여러분. 영활못의 대표 강사 제시카입니다. 아, 내 눈!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요, 여러분 문법 이제 관련된, 기초 문법에 관련된 강의고요. 아무래도 제가 이제 공무원 영어 쪽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이제 학생분들이 연락을 주시고 문의를 주시는 게 저는 정말 말 그대로 영알못, 영어를 하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. 자, 그런데도 제가 강의를 듣는데 무리가 없을까요?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고, 자, 그런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강의로만은 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좀 문법을 차근차근 가보자 라고 하는 취지에서 영알못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. 없어요. 없어요. 욕을 알아듣는 나이 때면은 모두 다 또 괜찮을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이제 영알못이라는 저희의 그 학습지 형태의 문법 강의이기 때문에 굉장히 얇고, 그 다음에 강의도 굉장히 짧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뭐 어느 정도 그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 주부가 되실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나이가 드신 분들이 되실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뭐 20대의 청년들이 되실 수도 있고, 또 하다못해 중학교 이상의 또 입시 준비생들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굉장히 그 요즘 트렌드에 맞는 줄임말이라던가 욕을 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한다면 영알못을 듣는 데는 큰 무리가 없고요. 자,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는 그 강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저희 영알못의 그 표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, 영알못, 자, 우리 알, 이제 알에서 끼어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총 10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10분에서 20분 내지의 강의로 이루어져 있고요. 우리 영알못이 딱 지나서 10권째가 된다면 짜잔 하고 여러분들이 병아리가 되는 것입니다. 자, 그래서 이번 시즌에서는 여러분들 영알못 정말 기초적인 부분을 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 기초적인 부분만 끼어든다면 나는 더 이상 영알못이 아닌 병아리다 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. 자, 그래서 다음 시즌도 좀 기대를 해주시고, 이번 시즌도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 부탁드리며 저희는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. 여러분, 바이바이!